시기를 보면 지금 뭐 이 정도나 나와요. 한 두 달 정도? 그 정도가 이제 물론 더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플러점 문제집 개수는 두세 건은 최소 풀고 이거는 지금 이거보다는 나는 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겠어? 이게 지금 여러분들 경쟁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야? 네 권, 여섯 권은 풀어야 된다고. 중간으로 잡아가지고 다섯 권 정도는 풀어야 합격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건 따라 보니까 G4시 제일 이제는 난이도가 쉬워요. 그 다음에 통합인적성. 그 다음에 공기업 쓰는 친구, 은행 쓰는 친구도 NCS.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거 PSET 시리즈. 그러니까 PSET으로 나와 있는 뭐 PSET, NCS 같은 교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. G4를 많이 풀고 통합인적성으로 다른 영역도 내가 느껴보고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영역이 약한지 알아. 그 상황에서 민간기업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PSET, NCS로 수리나 추리나 언어를 좀 풀면서 나를 완성하는 거야. 근데 나는 공격까지 같이 가면 이것까지 풀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권, 한 권, 한 권, 한 권만 잡아도 네 권이고 G3 문제집을 솔직히 요즘 한 권 푸는 친구들도 별로 없거든. 이 공개들은 사실 여기가 확률은 제일 높잖아. 그럼 나와 있는 문제집 거의 다 풀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집은 출판사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세요. 그건 제가 위포트가 뭐 잘 베스트셀러 1등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은 상대평가라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이 푸는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야 다가올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걸 체킹하게 되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어오는 문제집들 위주로 풀어요. 하위권에 있는 문제집은 많이 풀지 마세요. 그거는 상위권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없을 때 푸는 걸 저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체킹하시고요.